생각하면 그리운 땅, 섬진강 기행, 박완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라는 노래를 들을 때마다 섬진강을 떠올리곤 한다. 섬진강을 보기 전부터였다. 흰 모래빛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리움 때문이기도 했다. 이렇게 섬진강은 가보기 전부터 내 안에 이미지로 존재하던 강이었다. 내가 처음으로 섬진강과 만난 것은 지금으로부터 17, 8년 전쯤 될 것이다. 진주까지 볼 일이 있어서 갔던 길이었다. 동행이 있었는데 그가 하루를 더 잡아 쌍계사에 들렀다 가자고 꼬드겼다. 그는 섬진강보다는 쌍계사 벚꽃길을 더 염두에 둔 것 같았다. 마침 화창한 봄날이었다. 하동을 거쳐 화계 장터까지 덜덜 거리는 시외버스를 탔다. 그때만 해도 마을 사람들이 손만 들면 버스가 서던 때였다. 버스도 더디고 봄날도 더뎠다. 황혼이 마냥 길게 꼬리를 끌고 도무지 깜깜해질 줄 몰랐다. 옆구리에 섬진강을 낀 길은 아마 밤새도록 그만큼 밖에 안 어두워질 것 같았다. 멀리 가까이에서 벚꽃인지 백꽃인지 모를 흰 꽃들이 분분히 지고 있었다. 그런 희포염 때문에 하늘에 달이 있는지 없는지 살필 것도 없이 달밤이려니 했다. 달밤의 섬진강은 청승 맞고도 개울물처럼 친근했다. 큰 강이 그렇게 사람 사리와 거리감이라곤 없이 가까이 붙어서 흐르는 건 처음 보았다. 그래 그랬던가. 그쪽의 희뿌연 어둠 속엔 강 비린내와 함께 연기 냄새 같은 게 섞여 있었다. 시골 사람들은 자주 버스를 세우고 올라타기도 하고 내리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땅거미 같기도 하고 저녁밥 짓는 연기 같기도 한 부드러운 어둠 속에 마을의 집들이 보였다가 사라지곤 했다. 옆구리에서 강이 떨어져 나가자 본격적인 벚꽃길이 시작됐지만 섬진강 길만 못했다. 그 고장의 황혼이 그토록 길고 유정했던 것은 달빛 때문도 낙화 때문도 아니라 섬진강의 물빛, 모래빛 때문이었구나.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쌍계 산장에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시외버스 터미널에서였다. 차장들이 제각기 큰 소리로 행선지를 외치며 손님을 부르고 있었다. 세상에 의학이라는 지명도 있던가. 그러나 아무리 귀 기울여도 역시 의학이었다. 궁금한 것을 참을 수가 없어서 차장에게 의학이란 고장도 있느냐고 물었다. 차장은 피부가 검고 옷차림이 남루한 청년이었다. 그때만 해도 다들 일자리가 귀하고 지금보다 훨씬 옷도 못 입을 때였다. 생활에 지친 청년의 표정에 문득 섬광 같은 긍지가 스쳤다. 그러고는 씹어 뱉듯이 말했다. 아, 토지에 나오는 악양도 몰라요? 의학은 악양이었던 것이다. 그 후 1980년대엔 다시는 섬진강변을 가보지 못하다가 1990년대 초부터 거의 해마다 한두 번은 그쪽으로 여행할 일이 생기기도 하고 일부러 만들기도 했다. 하동에서 왼쪽으로
섬진강을 끼고 가기는 첫 번째 뿐이었고 두 번째부터는 줄곧 광주를 거쳐 지류인 보성강을 끼고 가다가 섬진강에 이르러 하구인 하동까지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섬진강을 낀 길을 택했다. 그 길은 몇 번을 가도 실증나지 않을 뿐더러 소록소록 정이 깊어지는 우리나라 제일의 예쁜 고장이라고 생각한다. 평야가 아니라 산간을 흐르는 강이건만 흐름이 급하지 않고 은빛 모래사장이 넓고 그리고 사람 사는 아기자기한 마을을 겁주지 않고 가까이 끌어당겨 동무에서 흐른다. 마치 얕은 시내나 개울물처럼 겸손하게. 만난 적은 없지만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수려한 산천이 귀가 빼어난 시인을 낳았으니 시인의 복인가. 시인으로 하여 무심한 산천이 넙과 신명을 얻었으니 산천의 영광인가. 아직 판단을 못하겠어라. 역시 섬진강변이었다. 푸른 들 푸른 나무 사이로 보이는 추수를 앞둔 논의 빛깔은 수시로 아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만큼 아름다웠다. 우리 민족이 가장 좋아하는 빛깔이 바로 저 빛깔이 아니었을까 싶게 그 빛깔은 단순한 신미안을 넘어 더할 나위 없이 깊은 평화와 만족감을 안겨주었다.